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슬립 센터 청풍 소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하다가 저희 고객들 대부분 만족을 잘 하시고 효과 잘 보고 계신데 가끔 한 번씩 고객들이 컴플레인을 하는 거가, 턱이 좀 아프다. 이빨이 아프다. 효과가 좀 부족하다. 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이제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밤새 턱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 보면 턱이 당겨지면서 여기에 이제 그 근육이 당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부담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원래 턱 관절 상태가 좀안 좋은 사람들, 특히 이 디스크가 생각대로 잘안 따라가서 디스크의 인대가 조금 늘어나 있는 경우까지 위치가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주의하는 게 턱의 위치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효과도 좌우하고 이제 턱이나 치아의 문제도 좌우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잘 아시다시피 아래턱을 이렇게 당겨서 밤새 아래턱을 이렇게 당긴 채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아래턱이 뒤로 밀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거는, 이 턱의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주고, 이렇게 운동들을 좀 해야, 좀 풀리는데, 절대 뒤로는 안 밀리게 돼 있으니까, 이게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또, 아래턱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턱이 뒤로 가려고 하는 힘이 치아에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치아의 부담도 그만큼 늘게 되거든요. 이두 가지 문제, 아래턱에 의해서 턱과 치아, 그리고 아래턱이 좀더 나오면은 뒤쪽 기도 공간도 더 열리겠지만 부족하면 그만큼 효과도 떨어지죠. 이런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턱의 위치를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조절기를 이용해서 차츰차츰 가장 최적의 상태까지 찾아가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스타트 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이 문제의 유발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장치를 미리 완성하지 않고 착용한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뭐 100명이면 한두 명이 문제가 있을까 말까 할 정도까지 안정화를 시켰는데 가끔 한 번씩 예기치 못하게 되게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불편한 사람들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면,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근본적인 한계,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지 생각을 계속 20년 가까이 계속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런 고객들의 불편 사항과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혁신적인 디자인을 이제 구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거는 절대 뒤로 안 갔는데 이거는 뒤로 갑니다. 아래턱이 뒤로도 가요. 좌우로도 움직이고 앞뒤로 다 움직여요. 이게 형상 기억 와이어하고 교정용 고무줄 있죠. 짱짱한 거. 그걸 써가지고 자, 그냥 평상시 때 내가 그냥 힘을 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잠이 깊게 들어서, 근육에 힘이 풀리면서, 입이
벌어지는 힘이 풀리는 시기가 되면 이제 고무줄의 힘으로 턱이 앞으로 쑥 밀려 나옵니다. 즉, 턱이 부담이 확연히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턱이 나온다고 해서 효과가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효과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턱이 나온 만큼 혀도 같이 딸려 나와야 되는데 이 혀는 그냥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무호흡은 많이 좋아졌는데 코골이가 남아요. 무호흡도 조금 남아요 하는 사람들이 혀가 되게 크거나 되게 힘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유연하거나 해서 이렇게 혀가 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혀를 가둬서 뒤로 못 넘어가게 하는 거를 했었잖아요. 이것도 아주 효과를 잘 보고 있는 경우 이제 디자인인데 이게 목 혀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으악 하는 그 느낌 그게 예민한 사람들은 쓰기가 참 힘든 그런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혀 잡는 이 부분이 되게 말랑말랑해요. 탄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혀를 여기다가 딱 놓으면 혀가 쭉 빨려 들어가겠죠? 혀가 쭉 빨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문어 빨판처럼 혀를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혀가 여기 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떼고 싶다. 그럼 혀에 힘을 쫙 주면은 딱 빠집니다. 혀에 힘이 없으면 붙어 있고 혀에 힘을 주면 빠져요. 이렇게 해서 정말 수십 가지의 디자인과 소재를 가지고 열심히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되어서 여러분께 선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 혀가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붙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자, 턱을 내미는 이유가 혀가 넘어가니까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내밀었는데 혀가 안 넘어가니까 턱을 그냥 원위치에 있거나 살짝만 내밀어도 충분한 효과를 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치는 개념이 이제 뒤로도 가니까 내가 원하면 뒤로도 가고 힘 풀면 앞으로 가고 그러니까 턱이나 치아에 부담이 한결 없어졌다. 턱을 많이 내밀지도 않은 뿐더러 운동을 자유롭게 허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였던 것들을 다 해결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다 우리 고객님들의 피드백과 고객님들의 불만을 어떻게 해결해 드릴까 하는 저의 이런 도정정신이 맞물려서 이런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객들과 피드백을 할 때 불만을 가지고 나 아파 아이씨 하면서 이 좀 짜증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 사람들하고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면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서 환불하고 끝내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절대 이런 개선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해볼게요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이런 게 탄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은 스승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열심히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또 체험도 해보시는 길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이상 바이오 슬립센터 청풍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